안녕하세요. 그린 레스토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동물과 지구를 위해 요리하는 옹달 셰프, 아라 셰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고기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고기를 엄청 좋아한답니다. 어제 저녁으로 먹은 카레에도 돼지고기를 넣었고 아침으로 먹은 묵국에도 쇠고기를 넣어 먹었어요. 점심으로는 이 영상에서처럼 고기를 구워 먹을까 해요. 간식으로는 과자와 젤리를 먹고요. 이처럼 우리의 식단에선 가축이 빠질 수 없죠.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그런데 방금까지는 고기 이야기를 하시다가 과자 이야기는 왜 하신 거예요? 이 과자에는 고기가 안 들어가지 않나요? 과연 그럴까요? 여기 이 과자의 포장지를 한번 같이 자세히 볼게요. 밀가루, 설탕, 우지. 소해지방. 옹다 셰프님 말씀처럼 정말 과자를 만드는 과정에도 동물이 사용이 되네요. 아니, 이렇게 과자에도 가축이 필요하다면 다른 간식들에도 들어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햄버거처럼 고기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간식이더라도 우지처럼 가축의 일부를 재료로 사용하는 간식들이 아주 많아요. 이런 젤리는 동물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원재료명을 자세히 보니까 젤라틴이 돼지로부터 나오는 것이었네요. 와, 전혀 몰랐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고기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제가 1년에 16.3톤이 넘는다고 해요. 아니, 옹달 셰프님. 몸무게가 16.3톤이라고요? 아니요. 제가 16.3톤이 아니라 제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1년에 16.3톤을 훌쩍 넘는다고 해요. 아, 고기, 가축, 온실가스.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정말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와 아라 셰프가 준비한 내용 함께 알아가 볼까요? 오픈하겠습니다. 옹달 셰프님, 혹시 바닷가 가보신 적 있나요? 그럼요. 저 해변 산책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모래사장에 발자국 남기는 걸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언제나 발자국을 남기듯이 지구에도 이런 발자국이 찍힌다고 합니다. 지구에 발자국이 찍힌다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인간이 자원을 만들고 소비해서 지구에 남긴 흔적을 생태 발자국이라고 한답니다. 다음 사진은 전 세계의 인간 생태 발자국 지도예요. 생태 발자국 지도를 보니까 굉장히 알록달록하네요. 이 색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신호등이 무슨 불일 때 멈춰야 하나요? 빨간 불일 때 멈춰야 해요. 맞습니다.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 멈춰야 하듯이 이 지도에서 붉은색은 훼손이 심각함으로 주의하고 멈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후 척추동물 개체군의 규모가 무려 68%나 감소했다고 해요. 또한 대부분의 바다가 오염이 되었고 습지 지역의 85% 이상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지도가 빨갛다는 것은 인간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지구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와, 전 세계적으로 생태계 파괴가 정말 심각하네요. 그러고 보니 아라 셰프님, 혹시 가장 좋아하는 공룡이 뭔가요? 저요? 당연히 티라노사우루스죠. 크고 멋있잖아요. 네, 그럼 혹시 그 공룡이 어느 시대 공룡이었는지도 기억하고 계신가요? 에이, 그것도 모르려고요. 중생대 제각기 공룡, 맞죠? 네, 맞아요. 지질 시대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뉘고 신생대부터는 시기마다 새라는 이름을 붙여서 구분하고 있어요. 혹시 그럼 지금은 무슨 새인지 그 이름을 아시나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지금 채팅에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가요? 근데 그렇다면 아라 셰프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 어제도 치킨 먹었는데 치킨 새는 어때요? 치킨새 정말 기발한 발상인데요. 실제로 치킨, 즉 닭의 뼈가 인류새의 표준화석으로 지정되기도 했어요. 이 사진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 과거의 닭에 비해서 최근의 닭이 더 크죠?
고기를 얻기 위해서 살찌게 키우기 때문이에요. 지난 70년간 인간에 의해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겪어서 땡땡새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와, 정말 그렇네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옹달 셰프님, 힌트 조금만 더 주세요. 그럴까요? 땡땡새는 1995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네덜란드 화학자 파울 크리천이 제안한 단어이기도 하죠. 지금 보니까 채팅창에 정답이 많이 나와 있네요. 맞아요. 지금 시기의 진짜 이름은 인류새예요. 인류새? 인류가 내는 세금인가요? 아, 그거 진짜 기발한 발상인데요. 인류가 지구에 미치는 지질학적, 기후학적 영향이 엄청나서 다른 지질시대로 구분해야 한다는 과학자들의 주장을 이야기해요.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은 방사능 물질,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 등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인류세가 유지되는 건가요?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 지금 인류세는 큰 위기를 맞고 있어요. 아, 들어봤어요. 그거 혹시 여섯 번째 대멸종이죠? 네, 최근에는 멸종 속도가 더 빨라져서 향후 20년 안에 척추동물 500여 종이 멸종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해요. 정말 안타깝고 무서운 소식이네요. 그런데 동물들의 멸종 문제가 코로나 같은 신종 바이러스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생태계 파괴가 신종 바이러스 유행과도 관련이 있다고요? 네, 맞아요.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활짝 열어주세요. 다음 사진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지구가 퍼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퍼즐에 동물, 식물, 그리고 곤충들도 보이네요. 맞습니다. 지구에서 생존하는 모든 종의 다양성을 생물 다양성이라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연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 생물 다양성이 왜 신종 바이러스와 연관이 있는 거죠? 네, 자연이 훼손된 지역에서 번성한 동물들은 질병을 일으키는 균이나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해당되는 이야기겠어요. 아, 전염병이 자연과 관련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네요. 네, 그래서 미래의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아, 저희 레스토랑이 또 생태계를 보존하는 식당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비결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중 육류 소비량 1위 국가인 것을 알고 계신가요? 1위 국가라니. 와, 육류 소비량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그렇게나 많은 동물을 키울 공간은 충분한가요? 아니요. 드넓은 들판이 아닌 매우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동물 복지 정말 심각한 문제죠. 아, 어디서 방귀 냄새 나지 않아요? 아, 전 아니에요. 저도 아닌데요? 제 생각에는 복 많이 받으소 씨가 범인인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 소의 방귀가 굉장히 치명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소의 방귀는 단순히 방귀가 아니라 메탄가스가 포함되어 있는 방귀예요. 이 메탄이 온실가스에 해당하는데 다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온실 효과가 20배에서 30배 정도 더 높다고 해요. 온실가스는 온실 효과를 유발해서 지표면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물질이잖아요. 육류 소비가 이런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증가시킨다니 정말 심각한 환경 문제를 초래하겠어요. 맞아요. 온실가스는 교통수단에서 발생하기도 하는데 전 세계의 교통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과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거의 맞먹는다고 해요. 소의 방귀뿐만 아니라 소와 같은 가축들을 키우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정말 많이 발생하겠어요. 예를 들어 사료를 재배할 공간이나 가축을 키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나무 친구들도 없어질 것이고요. 그렇다면 기후위기 악화를 막기 위해선 육식을 끊거나 횟수를 줄여야겠어요. 방금 저희 레스토랑에 첫 손님이 들어오셨는데요. 같이 한번 맞이해볼까요? 어서 오세요. 그린 레스토랑입니다. 무슨 메뉴를 하시겠어요? 미트볼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미트볼의 차이는 뭔가요? 네, 첫 번째 미트볼은요. 일반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를 이용해 만든 일반 미트볼이고요. 두 번째 미트볼은 배양육을 이용해서 만든 배양육 미트볼입니다. 아, 일반 미트볼은 이해했어요. 그런데 배양육 미트볼이라니, 배양육이 뭔가요?
네, 배양육이란 가축을 사용하지 않고 실험실에서 동물세포를 배양해 만든 식용고기를 의미해요.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화면을 집중해 주세요. 배양육이 상용화된다면 축산업이 가지고 있는 환경오염 그리고 동물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고기에 비해서 퓨처미트 테크놀로지스사의 배양육은 약 2배 이상의 가격을 갖고 있지만 3년쯤 뒤에는 비슷한 가격으로 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 앞으로 배양육을 사용하는 레스토랑이 점점 많아지겠네요. 아주 자주 애용해야겠어요. 좋습니다. 이러한 배양육 말고도 과학기술의 발전이 생태계를 보호하는 또 다른 방식, 그린 연구원 두 분을 모셔봤는데요. 윤찬영 그린 연구원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린 연구원으로 여러분에게 여러 과학기술 중 새로운 녹조 제거 기술을 소개하려 나온 윤찬영입니다. 먼저 녹조란 강이나 호수에 남조류가 과도하게 성장하여 물의 색깔이 짙은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이런 녹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첫째, 녹조가 햇빛을 차단하여 깊은 물속의 수상식물의 광합성이 차단됩니다. 그러면 물속의 산소 농도가 떨어져서 동식물이 산소 부족으로 폐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부 남조류는 악취와 독소를 생산하여 우리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존에 쓰던 방식은 2차 피해가 발생해 불편함이나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녹조 제거 기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해 난조류의 핵만을 천연 광물질로 바꿔 광합성을 못하게 해 자연스럽게 분해되는 방식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또 기존 물질보다 60배나 적은 양으로 녹조를 제거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도 받고 다른 생물들과의 공존도 가능한 친환경적인 물질이니 앞으로 골칫덩어리 녹조의 해결에 한 발짝 더 나아간 것 같습니다. 네, 윤찬영 그린 연구원님 발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권태현 그린 연구원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께 매크로스코프라는 기술에 대해 설명해드릴 권태현 그린 연구원입니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접목해 인공위성이 촬영한 수백만 장 속의 위성사진을 세세하게 분석하는 기술을 매크로스코프라고 합니다. 즉, 점 하나가 수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인공위성 사진 속에 특정 물체를 놓고 승용차인지 트럭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세계자원연구소는 빅데이터 스타트업인 오비탈 인사이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수천만 개의 고해상도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삼림 파괴를 감시하고 예측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매크로스코프 기술을 활용해 방대한 위성사진의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오지의 새로운 도로 건설 및 삼림 벌채 등의 지우를 파악해 가장 높은 위험에 처한 숲을 예측해내는 것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예측 결과는 지역 당국자들에게 제공돼 삼림을 위협하는 개발 활동 등을 막는 데 이용될 계획입니다. 정말 신기한 기술들이네요. 그러면 이제는 멸종위기 동물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해 주실 그린 연구원, 그린 박사님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이번에 멸종위기 동물에 관심이 많은 이유진 그린 박사님을 모셔봤는데요. 박사님의 이야기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박물관 생태계를 알아 소속의 그린 박사 이유진입니다. 제가 소개할 동물 수달은
족제비과의 포유류이며 물과 육지에서 반씩 사는 반수생 동물입니다. 먼저 세계에서의 수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엔 총 10여 종의 수달이 살고 있는데요.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수달을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생물로 지정했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서 수달은 1급 국제적 멸종위기 종입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의 수달은 어떨까요? 한국수달연구센터에 따르면 국내에서 볼 수 있는 수달은 유라시안 수달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서식합니다. 유라시안 수달의 특징은 물갈퀴 있는 발, 발달한 발톱 등이 있습니다. 유라시안 수달은 1982년 11월엔 천연기념물 330호로 2012년 7월에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어서 현재는 사육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그렇다면 방금 이유진 그린 박사님이 소개한 수달 친구가 왜 멸종위기 동물인지 이어서 김재현 그린 박사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현 그린 박사입니다. 멸종위기 동물인 수달은 하천이나 바다 같은 물가에 서식하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런 수달의 서식지는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달이 큰 피해를 받고 있는데 특히 수질오염으로 수달의 먹이가 줄어들어 식량이 부족해지거나 파괴된 서식지로 인해 도로로 나온 수달이 무득해 되는 등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수달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우선 에너지 절약하기, 재활용하기 등의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달이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가 환경 파괴와 환경 오염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달을 발견하면 바로 신고해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관심을 가지고 수달의 서식지를 보존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렇듯 다 함께 노력해서 언젠가는 멸종위기 동물이 아닌 수달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린 박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수달들을 지키고 싶어지네요. 그럼 이런 동물들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말해줄 환경운동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김준민 환경운동가님의 이야기 먼저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김준민 환경운동가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 용기와 접시, 비닐봉투, 빨대 등은 평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일회용품들입니다. 사람들은 나 하나로 뭐가 달라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모여 많은 사람들이 동참한다면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을 줄이는 작은 실천들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요. 카페에서 음료를 마실 때 텀블러에 주세요 한마디면 환경을 지키는 일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일회용 쇼핑백 대신 에코백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모품은 기존 용기 재활용할 수 있는 리필 제품을 구매하면 불필요한 용기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바다 거북이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플라스틱 빨대 대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 빨대나 친환경 소재를 만들어져 자연 분해가 빠른 쌀 빨대, 옥수수 빨대, 파스타 빨대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소하고 쉬운 실천 중에는 아이스크림을 주문할 때 컵 대신 콘으로, 피자를 주문할 시에는 고정핀을 빼주세요라고 말해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일회용품을 줄여야 한다는 환경운동가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지향 환경운동가님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실게요. 안녕하세요. 나부터 실천하는 환경운동가 서지형입니다. 저는 생물 다양성 보존 방법을 식의 관점에서 생각해봤습니다.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제일 어렵지만 효과는 높은 육류 소비 줄이기인데요. 육류를 얻기 위해 가축 사육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서식지 파괴가 일어나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등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육류 소비 줄이기 활동으로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배양육, 식물 성분 고기, 곤충 원료 등 대체 가공식품을 개발하거나 비건을 실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비건이란 채식주의자의 일종으로 육식을 피하고 식물을 재료로 한 음식만을 먹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먹는 음식에 따라 단계를 나눈다고 합니다.
이런 비건은 현재 레스토랑, 카페, 생활용품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6의 대멸종을 막기 위해 육류 소비 줄이기에 동참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요? 감사합니다. 네, 두 환경운동가님의 멋진 아이디어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그린이들이 육식을 줄일 수 있는 그린 비법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비법들일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얼른 들어볼까요? 이지은 그린이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구의 고민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이지은 그린이입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해 지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산화탄소이지만 온실가스 발생도 한몫하는데요. IPCC 2014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가축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지구에서 배출되는 전체 온실가스의 양의 14%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천할 수는 있지만 어려울 수 있는 육식 줄이기 실천 방법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다시피 하는 육식, 바로 끊기는 어렵겠지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릴 실천 방법은 국산 또는 유기농 식재료를 구입하거나 포장식품을 끊는 것입니다. 또한 집에서 직접 과일이나 채소를 기른다면 육식에 대한 관심의 비중이 기르는 과일이나 채소 쪽으로 옮겨져서 육식 줄이기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천천히 노력해서 지구온난화로부터 멀어지시지 않을래요? 여러분의 작은 노력은 큰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구 살리기에 동참합시다. 네, 이지은 그린이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중수 그린이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채식새내기 박중수 그린이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며 그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식을 줄이는 것이 지구온난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생물의 방류와 트림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25배나 온실효과를 더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축산업은 온실가스 생산량의 5분의 1을 차지하게 됩니다. 실제로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 당시 의장이었던 라젠드라 파차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만 육식을 채식으로 전환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25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육식을 줄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육식 대신 채식을 하고 단백질은 두부, 콩으로 섭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주메뉴에서 반찬, 소스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맛부터 식감까지 고기와 비슷한 대체육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콩고기 같은 대체육을 먹을 수도 있겠죠. 특히 최근에는 식용 곤충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곤충은 소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3배나 높고 칼슘, 철, 비타민 등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장 고기를 끊는 게 아닌 오늘부터 하루에 한 끼씩이라도 채소 위주로 식사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박중수 그린이 발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윤범 그린이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윤범 그린이입니다. 저는 지구온난화 및 생태계에 대해 관심이 생겨 공부하던 중 여러 문제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많고 많은 문제들 중 하나가 바로 육식이었습니다. 축산업과 어업은 대기오염과 바다 쓰레기 등으로 생각보다 환경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데 사람들이 육식을 할수록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작초들을 키우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물고기들을 잡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류 소비를 줄이는 등의 노력을 하면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고기를 최대한 대체하면서 육류 소비를 줄여나가며 해산물 소비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먹던 육식식단이 아닌 채식식단을 먹어보았습니다. 제가 먹은 채식 요리는 두유와 버섯을 활용한 버섯 크림 파스타와 관자 대신 팽이버섯을 사용한 팽이버섯 스테이크입니다. 팽이버섯의 식감은 관자와 매우 똑같았고 오히려 더 맛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파스타는 크림이나 고기 없이 버섯만으로도 충분히 맛있었습니다. 고기 반찬 없는 이런 채식도 충분히 포만감 있고 만족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몽소 체험했고 앞으로도 이런 완전 채식 식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육류 소비를 줄이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윤범 그린이 발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이호 그린이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육식 줄이기 활동에 대해 말씀드릴 구이요 그린이입니다. 육식은 생태계 파괴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교통수단으로 인해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7일 동안 집중적으로 육식의 양을 줄이고 채식 식단을 먹어보았습니다.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해줄 두부를 이용한 음식과 샐러드를 자주 먹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사진은 12일 저녁에 먹은 월남쌈의 재료들입니다. 맛은 전혀 실망스럽지 않았고 채식도 식사로 전혀 손색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육식을 최소화한 식사를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실천해보고 싶은 정말 멋진 그린 비법들이네요. 자리를 빛내준 우리 그린이들 모두 정말 발표 감사합니다. 아라 셰프님, 방금 따끈따끈한 퀴즈가 도착했다는 사실 들으셨나요? 네, 지금 바로 같이 풀어봐요.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입력해주세요. 10초 뒤에 문제가 공개됩니다. 첫 번째 문제,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 육류 소비량 1위 국가이다. O, X. 정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문제,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온실효과가 20배에서 30배 정도 더 높은 온실가스로 소의 방귀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일산화탄소, 두 번째 수소분해탄소, 세 번째 메탄가스. 정답을 입력해주세요. 아쉽게도 오늘의 영업은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그린 레스토랑과 함께하는 미션을 공개합니다. 바로 나만의 채식 메뉴 만들기. 첫째, 채식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두 번째, 다양한 채식 레시피 살펴보기. 셋째, 채식 레시피를 응용해서 요리를 한 후에 맛과 소감 나누기. 위 미션을 라이크 그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의 레시피 기대하겠습니다. 검색창에 라이크 그린을 검색해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활동 갤러리를 눌러서 친구들과 함께 레시피를 나눠주세요. 여기서 잠깐! 채식은 무조건 채소만 먹어야 한다는 부담감은 이제 그만! 채식은 채소만 먹는 비건도 있지만 개인의 선호도와 건강에 따라 유제품, 달걀, 생선 등을 선택적으로 더 먹는 채식 단계도 존재해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채식을 실천하셨는지 레시피와 함께 적어주세요. 저의 레시피도 곧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 잠깐! 이 다음은 세상을 바꿀 친환경 신소재가 온다 강연입니다. 이 강연은 조금 뒤 오후 3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다들 정말 재미있게 준비했다고 하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 라이브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그린 레스토랑의 손님이 되어주실 거죠? 지금까지 아라 셰프, 옹달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